이쪽부터 좀 오셔야 네, 되는데 네, 균형이 안 맞아. 자, 그럼 구령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에 당겨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8월의 슬로건은 안 보에는 너나 없다, 농치자 대한민국입니다. 슬로건 선정 의미는 잠시 후 듣기로 하고 먼저 이 슬로건을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다같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과 팔짱을 끼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안보를 위해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은 팔짱입니다. 안보에는 너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 뭉치자 대한민국! 뭉치자 대한민국! 뭉치자 대한민국! 오늘 백보드가 안보이기 때문에 안보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정말 총체적 안보 위기입니다. 점차 와해되어가는 한미일 공조, 또 결속을 다지며 대한민국을 넘보는 북중러, 그리고 위기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안보 3대 위기 요인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그리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올해만 들어서 6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 정권. 어제 운영위 답변을 보면 김정은은 직통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핫라인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합의마저 안 지키는데 비핵화가 당장이라도 될 것처럼 말한 이 정권. 여전히 그 공허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ICBM만 아니면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하는 미사일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식의 미국. 최악의 한일 갈등 속에서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통상 보복을 묵인하는 상황입니다. 유명무실해지는 한미연합훈련, 거세지는 방위비 분담 요구,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압박 등 혈맹이 이제 파상적인 계약관계로 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통상보복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일본은 이번 기회를 자체 재무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당당한 러시아. 사드 보복 조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 즉각 보복하겠다며 다시 한국을 압박해오는 중국입니다. 이 모든 것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결국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 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이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핵 실험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몇 번 있었느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몇 번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노영민 실장과 청와대의 그 차장, 안보 차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대로 되면 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서 주변 열강들이 정말 짓 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틀 새 시총 75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그제와 그그제는 이틀 동안 1조 정도 소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제와 그전 금요일이겠죠.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는 이 심각한 경제 위기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리스크의 얼굴입니다. 안보 위기의 가장 빠른 징후는 경제 파탄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안보 실패로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동맹과 공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경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제 운영위에 참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속 조치로 일본 측에 이른바 1+1 안을 제시했을 당시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이자 동시에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최모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접촉해 동의를 받았느냐.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났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모르는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 실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노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바로 이것이 적폐청산의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위안부 합의 파기했습니다. 그 논거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였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파탄이 예상되자 결국 G20를 앞두고 부랴부랴 제시한 것이 바로 1+1 안이었습니다. 즉 한일 기업이 재단에 출연해 배상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물어봤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비난했던 이 정권이 이번에는 피해자 합의를 받고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토록 적폐로 물며 한일 양국 간 갈등까지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던 이 정권 얼마나 스스로 초조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결국 거짓말을 지어내야 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드러난 것처럼 피해자를 대리했던 변호사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당연히 피해자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의사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전후로 일본과 수차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어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G20이 앞두고 1+1안을 허둥지둥 낸 것처럼 실제 판결 전후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G20이 앞두고 한 1+1안은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사실상 국격을 떨어뜨리기로 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진실과 현실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그동안 침묵했던 아베 총리가 어제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준수를 해달라. 결국 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일본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누차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관계의 외교적 현실, 이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공노명 전 장관부터 신각수 전 주일 대사 등 일본 통들이 주장해왔던 제안이 있습니다. 2+1 아닙니다.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리고 사법부 판결인 배상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저는 아주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이 사태를 악용하고 방치하고 자초하고 그리고 심화시켜서 본인들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쓸
생각만 하지 말고 문제를 풀을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존심과 오기로 국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진지한 해법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